지금 현장에 테이바립스 케빈강 대표 나와 계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조금 한 발 좀 뒤로 물러서서 우리 파생 상품에 관련된 말씀해 주신다고 어제 예고해 주셨는데 해 주시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자주 해 주시잖아요. 파생에 대한 얘기를. 근데 이걸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좀 알면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오늘 설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보통 그 파생 상품이 왜 저희가 알아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잖아요. 난 주식만 하고 그러니까요. 네. 펀더멘털만 볼 건데 파생제 얘기를 왜 자꾸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파생 시장 자체는 되게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는 유동성이 되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두께, 뭐 얇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사자 팔자 호가들이 네.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사이즈가 커지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옵션 같은 걸 개인들이 한쪽으로 반대로 투자를 막 하면 반대편에서 해지하는 사람들은 반대 거래를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반대 거래가 무슨 거래라는 거야 도대체가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왜 알아야 되나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카드 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고스톱 치는 거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러니까 포카에 가까운 정도의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면. 그러면은 보통 포카를 치거나 게임을 할 때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카드 패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패를. 지금 패 보는 사진이 나오는데. 상대방 패를 봐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왜 저렇게 하는지의 의지에 따라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파생을 하는 사람들은 의지가 없어요.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볼 때는 보는 분들은 기업 가치를 보고 경제를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런 뉴스를 보고 이런 뉴스를 보고 뭐 어떤 이벤트가 그렇죠. 생기니까 네네. 사거나 팔아야 되겠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사는 사람 있고 좀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파는 사람이 네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매치가 되고 있는데 파생하는 시장을 조성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요. 네. 반대편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포지션을 받았으면 네. 반대편에서는 받아서 그냥 시장에다 던지거나 그냥 사버려요. 왜냐하면 반대 포지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페이오프가 다른, 페이오프라는 게 이제 그림이 다른. 그러니까 뭐 선물이라고 따지면 이제 미래에 판매되는 거를 미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미리다. 그러면은 지금 미를 살 수 있지만 지금 미를 사는 게 아니라 한 뭐 6개월, 1년 있어야 미리 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 미리 팔거나 미리 사거나 하는 거죠. 이제 실질적인 니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농부가 예를 들어 선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커머디티, 그러니까 상품들에서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탄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이제 과학적으로 발견이 됐을 때는 이제 뭐 되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그러니까 사용을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폭탄으로 해서 이제 인류에게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선물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저런 이제 농수산물 같은 경우 날씨가 변하면은 농작물들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텐데 그러면 농부들이 이제 손실을 왕창 볼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서로 간의 리스크를 전가하기 위해서 선물이라는 걸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는 기초 자산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만기리라는 게 존재해서 그 네. 사이의 기간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서로의 니즈에 따라서 실수요를 가진 이제 뭐 예를 들면 빵 만드는 사람, 농부 이런 두 사람들이 이제 맞아서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하고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냥 실제로 그냥 계약서에다 쓰는 거예요. 너는 팔기로 하자. 6개월 있다. 나는 사기로 할게. 지금 이 가격에. 이게 이제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리. 네. 예. 그래서 그냥 결국 만기일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옵션 같은 것도 옵션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자동차 보험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나면은 왕창 받고 사고가 안 나면 다 날리고 근데 지금 보통 보험료라고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되게 조금 내잖아요. 금액 자체로 보면은. 근데 옵션에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많이 손실을 보고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작은 금액을 보험으로서 드는 게 아니라 그 프리미엄 자체를 다 투자 금액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들듯이 조금씩 내가 이만큼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좀 내려갔을 때 왕창 깨지면 안 되니까 그 보험을 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자동차 보험 들듯이 그러면 되게 위험도가 낮을 텐데 대부분은 이제 그
리스크랑 리워드 부분이 너무 이제 크게 움직이니까 대박이 날 수 있으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전체 금액을 갖다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옵션도 마찬가지로 만기라는 게 존재하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 들을 때 1년 만기 네네. 저희가 자동차 보험 갱신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계약이라는 걸 맺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두 가지만을 일단은 말씀은 드렸는데 보통 저희가 이런 파생 상품 할 때 ELB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만 ELB가 5.5조가 팔렸대요. ELB. 예, ELB는 Equity Linked Bond거든요. 그래서 네.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본드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얼마 이상 되면은 뭐 7.5% 줄게, 뭐 아니면 8% 줄게,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파생상품이라는 거를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ELB도 파생상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ELB라는 건 파생상품이라고 보기보다는 회사채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블록파이 잠깐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디파짓을 어디다가 넣고 고정금리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발행사를 제일 먼저 봐야 돼요. 그 페이오프를 볼 게 아니라 그걸 누가 발행했냐.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파생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씌워져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건 파생상품이라기보다는 그냥 회사채예요. 그 증권사가 발행한 회사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AAA 증권사. 지금은 증권사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네. 특히 이제 세컨티어 증권사들이 돈이 없으니까 ELB로 그냥 조달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그런 거를 되게 뭐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거에 포커스해서 금리를 준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 라는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옵션, 선물, 뭐 ELS, ELB 이런 기타 등등의 이름의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 그런 상품들이 결국은 그 반대편에는 다른 게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행한 사람은 뒤에서는 무조건 반대로 해지를 해요. 이 사람들은 발행한 게 있으니까 해지할 동안에는 뭐 시장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팔거나 다 사거나 네. 그런 일들을 계속 한다. 대표님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ELB든 옵션이든 네. 선물이든 이제 그 투자가 네. 최종 투자가 입장에서는 어떤 일에다가 자기가 베팅을 하는 거지만 네.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만들고 거래하는 트레이더들 네. 그래서 그분들의 사실 거래량이 엄청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은 특별히 뭐 어디다 베팅한다기보다는 네. 시장 간의 관계에서 안에서 매치해서 조금의 수수료를 네, 맞습니다. 타겟을 하는 거지 네. 이걸로 어디다 베팅을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외국인들이 뭐 매수를 매집을 한 다음에 네. 종가에 민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솔직히 코스피도 많이 하고. 네. 그런데 실제로 리얼로 하는 메이커들은 그런 짓을 하지는 못해요. 네. 네, IB들도 그렇고 못해요. 왜냐하면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사이즈도 크고. 사이즈도 크고, 그렇게 하면 잡혀간다고 이미 레퓨테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생상품 트레이더들이 그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생각을 해봐야 잘 못 맞춰서 그런다. 아까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런 거에 타겟하는 네, 비즈니스가 아닌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그러면 이 시장 안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하느냐. 우린 어쨌든 주식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주식은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있는 거고 고평가 저평가 됐다고 생각해서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럼 파생도 그 안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파생 시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가?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결국은 매도를 하는 사람들, 매수하는 사람들 두 개가 있어야 두 사람이 있어야 무조건 시장이라는 네.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럼 똑같아요. 앞에서 제가 이제 해저라는 단어를 좀 썼고 그 다음에 뭐 농수산물 얘기도 했고 선물이라는 네. 얘기도 했잖아요. 해저라는 게 해지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네. 실수요자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올라가면은 위험인 사람, 내려가면 위험인 사람이 시장에 존재를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딱 거래를 하면 실수요자들끼리 거래를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딱 좋겠죠. 네. 만기일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네. 왜냐하면 실수요가 있었으니까 난 이거 받아서 현물 갖다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미국에 있는 선물들은 현물을 다 받아가요. 그래서 네. 실물 인수도가 다 일어나는 거고 예전에 이제 유가 선물들 있었잖아요. 문제가 발생했던 게 결국 저장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장을 해서 그걸 받아가야 되는데 선물한 사람들은 가격만인 줄 알았는데 진짜 너가 만기가 되면 기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받을 탱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가가 마이너스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유가가 마이너스라는 뜻은 유가 선물이 마이너스가 갔던 거지 유가가 마이너스 간 적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유가 선물
연동돼 있는 금융상품들이 마이너스가 갔던 그렇죠. 거죠. 선물이 마이너스가 가거나 ETN이 네. 마이너스가 네. 가거나 이런 거지 리얼 기름이 마이너스가 갈 순 없죠. 네. 없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유도 결국 마이너스가 현물이 갔다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장 비용이 그만큼 높아진 거죠. 저장할 곳이 아무 데도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막 바다에다 띄워놓고 이랬었거든요. 가져갈 곳이 없으니까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오염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까지 갈 수도 있었던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섞여서 정확하게 매치가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결국 가수요자가 붙어요. 가수요자는 투기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트레이더들, 그 다음에 저번에 얘기했던 그런 뭐 CTA들 이런 사람들은 가수요자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방향성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 네. 근데 지금 퍼센티지로 보면은 뭐 기초자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러프하게 한 10% 정도가 실수요자고요. 네, 90% 정도는 거의 웬만한 종목들이 다 가수요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증거금을 넣고 실제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가수요자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 많이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수요자가 굉장히 크다. 그럼 가수요자는 필요 없는 존재냐라고 보면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수요자들끼리만 부닥치면 가격 사자라는 사람하고 팔자라는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잖아요, 원래. 그럼 멀잖아요, 되게. 어? 집 살 때는 뭐 8억, 파는 사람은 15억, 이러면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중간쯤 어디 만나야 되잖아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네, 동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사이에 투기자들이 가격을 발견하는 기능으로서 들어가서 어디쯤 가격이 내려오지 않을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게 좁히는 거고, 그걸 또 마켓메이커라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시장 조성을 하는 거죠. 적당한 이제 그 재고, 인벤토리라고 부르는 재고를 가져가면서.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시장을 만드는 사람들, 마켓메이커가 네. 존재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마켓메이커는 이제 뭐, LP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유동성 공급자. 그래서 선물이나 뭐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마켓메이커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또 존재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브로커는 이제 약간은 이제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이렇게 붙여주는 브로커니까 실제로 시장에 임팩트를 주진 않겠죠. 하지만 브로커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채권들도 그렇고 장외에서 거래되는 큰 금액들은 대부분 이쪽에서 얼마 가지고 있는지 이쪽에서 얼마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알아야 그래서 그 사이에 낀 사람이 전화해서 사겠다 그러면 전화해 이거는 좀 가격 좀 싸게 좀 주세요. 네. 뭐 중간에서 만나시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부동산처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파생상품 시장이라는 걸 만들고 있고 그 파생상품 시장은 현재의 주식시장 또는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 거 상품이 생기면 해지하려고 이쪽에 들어와서 사거나 팔거나 하는 행위를 하니까. 그래서 ELS가 전에 설명드렸듯이 임팩트를 주는 이유도 이 파생시장에서는 파생끼리 거래를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 연동되어 있는 기초자산을 실제로 사거나 팔아야 하다 보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계속 이제 저희가 월요일마다 보고 있는 옵션 쪽도 그쵸. 개인들은 방향성 베팅으로 열심히 샀단 말이죠. 근데 그걸 판 사람은 그냥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편에서 해지라는 거래를 통해서 리스크를 없애야 되니까. 그러면은 또 반대편에서 팔아야 되고 네. 그게 막 섞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다. 양방향으로. 예, 양방향으로. 네. 그래서 결국은 수급 중에서 굉장히 수요와 공급 중에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사람들이에요. 파생상품을 마켓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주 잠깐잠깐의 뷰테이킹을 하고 베팅을 하는 거지 이거를 뭐 막 매집을 했다가 던지고 물론 헤지펀드 중에 그런 헤지펀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략도 있어요. 뭐냐면 이벤트를 옛날에는 이벤트가 생길 것 같을 때 이벤트 베팅을 했는데 요즘은 이벤트를 만드는 트레이딩도 있대요. 아... 네, 양쪽으로 포지션을 잡아서 한쪽으로 밀어버리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거죠. 네. 네, 그런 트레이딩을 하는 헤지펀드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런 헤지펀드들은 여기에 있는 매수 매도자도 아니고 시장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죠. 오히려 자기네들이 수익을 더 극대화를 시키는 방법으로서 어떤 A라는 시장의 쏠림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파생상품을 뭐 저희가 안 볼 수가 없는 이유를 그냥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그 거래량 자체가 네. 지금 뭐 90%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느끼면은 더 돼요. 더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래가 5%만 여기서 거래되고 95%가 여기서 거래되는데 이쪽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파생상품이 뭐 많이 거래되는 이유는 뭐 다 잘 설명해 주겠지만
뭐 실물을 갖고 계속 거래하려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격의 변동을 예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더 편리한 방법으로 그렇죠. 뭐 내가 사기로 약속만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훨씬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제가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파생상품을 일반인들이 보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번 어렵다. 어렵다. 네. 어려워요. 2번 네. 맞아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다라는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선물은 솔직히 어려울 건 없잖아요. 그냥 미래의 네. 걸 그냥 그 날짜에 주고받기로 하자라고 네. 하는 거니까. 근데 네.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에 뭐 그 회사채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뭐냐면 거래소도 결국은 회사잖아요. 네. 거래소에다 증거금이라는 걸 넣고 네. 이 사람과 A라는 사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신용도를 보강해주기 위해서 증거금을 받아놨다가 이쪽 사람이 돈 행사,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가격이 변해서 네. 돈이 없으면은 부도잖아요. 그걸 중간에 서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거래소잖아요. 그리고 그 넣어놓은 증거금을 관리하는 게 실제 거래소의 역할이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FTX 파산 난 것도 그렇고 그 돈을 자기가 다른데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한다. 파생상품들도 카운터파티,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고려를 해야 한다. 그리고 파생상품 ELS, ELP도 거래 상대방, 발행자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냥 가격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얼마 준대 이래서 가입을 하거나 이제 하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코인도 마찬가지여서 제가 이것도 전체적으로 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잊으면 안 된다. 그냥 가격이 움직이는 것만 해서 내가 그냥 돈 벌고 받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사설 거래소 같은 경우들은 문 닫고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를 이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 대한 크레딧, 그러니까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잘 됐을 때 나한테 줄 돈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고려해야 한다. 파생에서는 항상 거래 네. 상대방. 그러니까 그 어떤 상품이 나오면 그걸 쪼개서 봐야 된다. 네, 쪼개서 네. 봐야 된다. 쪼개서 다. 보면은 네. 어려울 게 없다. 없다. 네, 하나씩 보니까. 네. 그다음에 위험하다. 그리고 위험하다라고 보시는 거는 아까 옵션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보험을 들 때 네. 나의 니즈만큼만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네. 사고가 났을 때 아, 이 정도 내가 보험료를 내고 1년 동안 사고 안 나면 다 날리고 사고가 나면 난 왕창 받을 거야. 네. 네. 보통 이제 자동차 사고 나면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 나오잖아요. 네. 근데 실제 보험료 내는 거 보면 뭐 50만 원 뭐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50만 원만 해야 되는데 500만 원을 내는 거네요. 근데 이제 아니, 네. 50만 원만 넣고 1000만 원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면 사고가 네. 나면. 네. 근데 50만 원만 넣어야 되는데 아 1000만 원이니까 이거 500만 원을 넣으면 1억을 벌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500만 원을 넣는 거죠. 500만 원이 다 없어질 수 있는 건데. 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주식 하나가 100원인데 내가 주식 하나 사면은 100원만 네. 100원어치 딱 사면 되잖아요. 네. 주식 가격이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는데 그렇죠. 선물을 하게 되면 나중에 거래를 하는 거니까 100원이 필요 없잖아요. 네. 나중에 주니까 네. 그러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되는데 사실은 나중에 안 갚을지 모르니까 뭐 증거금? 네. 이게 좀 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5원이라 그러면 5원만 나는 지금 내고 난 100원짜리 하나를 거래하는 거니까 내가 100원짜리 하나 거래하고 싶으니까 95원은 그냥 갖고 있고 5원만 내면 되는데 돈이 100원이 있으니까 네. 이거를 갖고 있는 게 쓸 수 있는 게 지금 네. 20개 그래서 레버리지가 되는 대출 받아하는 거랑 똑같다고 네. 제가 설명 20개를 딱 사면은 네. 그러면 이건 이제 주식을 한 개 산 게 아니라 20개 산 거죠. 네. 1억 원 산 거죠. 1000만 원만 샀는데 네. 1억 원 샀고 예. 2억 원 산 거죠. 당연히 위험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위험이라는 게 제가 그래서 이제 파생상품 이런 거 설명을 드릴 때 무조건 액면 금액 네. 그러니까 이 네가 지금 100을 넣었다 그래서 100의 증거금은 얘기할 필요 없고 실제 액면금액 아,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않나? 들어간 현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네. 내가 사고 살려고 또는 팔려고 한 계약금액? 계약금액. 뭐 원금? 네, 원금 이게 중요한 것이다. 네, 원금을 보고서 생각을 한번은 하면 그렇게 안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네.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갑자기 20억을 산대요. 10억을 산대요. 네.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지금. 코인 시장에서는 진짜로 더 심하고요. 막 100배까지 돼요. 그래서 100배까지 된다는 얘기는 1% 움직이면 100,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 대신에 1%가 내가 맞히면 바로 2배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더 투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근데 투기적으로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시장 거래 비용이 엄청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에 대한 거에서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엄청 비싼 거예요, 전체로 보면.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래를 자꾸 하다 보면 당연히 손실이 발생을 하고 수수료가 나가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국 다들 하고 싶은 게 이제 비즈니스 무슨 모델 얘기하면 다들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거래소예요. 결국 카지노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는 안전하게 돈을 벌고 싶고 손님만 모집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 손님이 돼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네.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에서 저는 시장을 만드는 사람의 역할을 하다가 네. 나와서 저도 이제 처음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 딱 돌아와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시장 만드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크게 밀거나 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게 막아요. 회사가 아예 개인 계좌는 몰래 차명호를 하는 건 다 불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 딱 와서 보니까 아 이게 그 어쩔 수 없이 저도 투기를 할 수밖에 없어지고 투기라기보단 단기 트레이딩 내지는 레버리지를 쓸 수밖에 없어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아 이게 그 개인 마음과 기관의 마음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시다가 이제 생각 좀 하신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 생각 없이 할 때는 잘 벌리는데 생각을 하니까 잘 안 벌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거, 지금? 그것도 약간 있고 약간은 레버리지를 쓰게 네.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네. 쓰면 안 된다고 저도 네.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계속 쓰게 되고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야만 그 여기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그 큰 사람들이 세게 거래하면서 개인들을 이제 울거먹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개인들을 좀 뜯어먹는? 그 평소에 그 마음의 자세를 알 수가 있네요. 네, 그 왜냐하면 이제 개인으로 바뀌어서 보니까 이거 뜯어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다 여기저기서. 그래서 너무 이렇게 파생이나 이런 쪽을 하신다 하더라도 적정 비율 그리고 리스크 부분을 고려하셔서 자기 가진 자산 부분도 다 생각하셔서 적당하게 하셔야 한다.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어려운 거는 공부를 해서 좀 알아야 되겠고 위험한 부분은 레버리지의 그 효과 같은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액면으로 생각해야 된다. 네. 액면으로 네. 생각해야 된다. 들어간 돈으로 하지 말고. 네. 액면으로만 생각하시면 그래도 그렇게 마음이 확 열리진 않아요. 네. 그 앞서서 그 보험 얘기, 자동차 보험 얘기해 주신 건 이해는 왜 그런 말씀 하신지도 알겠고 이해는 쏙쏙 됐는데 약간 다른 게 우리가 사고를 내서 돈을 벌려고 보험을 들진 않으니까 그렇죠. 지금 하다못해 그런 상품이 아예 있어요. 캐타스트로피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나는 거에 베팅하는 것들도 아예 상품으로 파생 상품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파생 쪽에서 이미 아니지만, 보험사들이 네. 예를 들면은 사람이 어떤 사고가 나서 사람이 많이 죽어야 돈을 많이 네. 버는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행이에요. 네. 이미. 그래서 그런 상품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양방향을 다 사거나 팔거나 아니면 죽거나 살거나 이것들을 다 가치를 확률을 평가해서 사고 파는 시장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지금 유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딱 그 상품들이 굉장히 유행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을 많이 내서 파생 상품에 대한 그 설명과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상품 만드시는 분들 머리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드는 시간이기도 네. 했습니다. 저 네. 개인적으로는. 네. 네. 자, 테이블 앱스의 케빈 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